여기 질라탄 신현준을 닮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이었죠. 의뢰인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는 그 솜씨가 어찌나 대단하였던지. 하지만 이난아,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을 뿐이었어. 바로 그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이난. 의원에게 급히 진단을 받은 결과 격한 무공을 몸뚱이가 버티지 못하는 게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이러다 죽는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잔소리를 늘어놓는 의원 어르신. 심지어 여자랑도 하지 말고 거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급기야 칼을 뽑을 준비를 하는 이남. 그러자 급할 때 하나씩 먹게. 조심해. 많이 먹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거야. 결국 그는 살기를 봉인한 채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뭐야? 혹시 맨발의 기봉이? 우참 실패 위기 속 당장의 끼니를 위해 구직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여기서 당분간 일을 해도 되겠어? 마침 찾아낸 일이 국밥집 서빙 알바. 그런데 어째 좀 불안합니다. 이거 저기다 좀 갖다 줘. 저기, 어? 제가요? 가져다 줬으면 다음 할 일은? 갖다 줬어. 이제 저기 좀 치워.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손님들이 다녀간 테이블도 꼼꼼하게. 한때 최고의 살수는 이제 닭 한 마리에도 쩔쩔매는 모질이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막을 찾아온 손님 둘. 오랜만에 매상 올리려나 싶었지만, 야! 너 웃으라고. 손님이 아니라 진상 손놈이었네요. 조용히 국밥값이나 내고 갈 일이지. 이래라 저래라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요? 게다가 고마야, 일로 와봐. 일로 오라고. 혹시 TV라도 주려나? 아저씨 나쁜 사람들 아니야. 착한 사람. 자, 이걸로 밥값하고 나머지는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슬쩍 확인해 보더니, 어머나, TV 좀 즉다고 사람을 찌르면 쓰나. 네가 내 아빠를 죽였어. 사실 이들의 정체는 과거 칠복이의 아빠를 죽인 악독한 산적들이었고,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다 되려 손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죠. 그 순간 맨발의 기봉 드디어 살수 본능을 해제한 이난. 뭐 전설의 칼잡이가 어디 가나요? 원래? 부엌 칼 한 자루로 칠복이를 대신해 처절하게 응징하는데, 더 나아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 너도 보통 놈은 아니다. 눈이 산적 두목을 찾아가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아이씨, 말하는데. 오랜 주먹 알바 생활로 무뎌진 반사신경. 근력, 완력, 악력 등등 모든 피지컬에서 밀리고 마는데요. 산적 두목에게 잡혀서 붕 날아가 아이쿠 아프겠다. 이제는 박치기로 이난의 콧대를 박살내려는 놈.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순 없겠죠. 앙, 칼지게 마무리. 이제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경기도 오산. 산적들과 검은 커넥션을 맺는 한편, 탐관 오리와 함께 고울의 돈을 제 주머니로 싹쓸이하던 이 영화의 메인 빌런 이방이 있었으니, 이난의 소문을 듣고 몰래 와서 탐색 중이었던 거죠. 뭐야, 남자라도 드린 게야? 아니요, 식객입니다. 일도 도와주고. 저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어이, 어디서 왔어? 남쪽에서. 아무리 줄임말이 대세라지만 어이가 없네. 말 짧네. 에헴, 한 소리 하는 꼰대 이방. 그리고서는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놈 못 봤어? 어? 아니요. 아이, 잘 봐봐. 이놈 잡으면 삼백냥이야. 난 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인안을 그린 것 같은 수배 전단이잖아요. 불길함을 느낀 인안. 더 이상 주막에서 살 수 없음을 직감.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기려는데 이런 인안의 정체를 눈치채고 그 앞을 막아나선 이방무리와 산적들. 쳐라! 드디어 시작된 숨막히는 결투. 기봉이에서 다시 한번 조선의 최고의 살수 인안으로 변신. 칼을 들면 세계관 최강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밸런스 붕괴. 하지만 그의 몸에 도사리고 있는 병이 인안을 쓰러뜨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어부지리로 인안을 붙잡은 이방은 뉴페이스 검객에게 그를 먹잇감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조선 최고의 살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지. 뭐요?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 은행나무 침대에 누워 쉬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에 피도 한 마른 어린 살수의 도전이라니 몸소 보여주는 수밖에. 어쨌든 곧바로 팔싸움에 돌입하는 두 살수. 하나, 둘, 셋. 궁짝짝 궁짝짝 4분의 4박자로 나풀거리며 공격하는 어린 녀석. 이번엔 좀 더 깊게 들어갈게. 앞뒤 안 가리고 급소를 노려보지만 짬바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이길 순 없었죠. 한번 흥이 오르자 산적 무리들을 상대로 칼춤을 추기 시작하는 이난. 벌써 끝난 건가? 드디어 문이 열리고 두두 등장. 하지만 단시간 너무 급하게 묵을 쓴 이난의 심장은 터질 듯 최후의 결전을 위해 알약 먹방을 시전합니다. 급할 때 하나씩 먹게. 조심해. 많이 먹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거야. 이제 내 놈들을 찢을 준비는 끝났다. 죽을 각오로 놈들을 향해 달려가는 살수. 과연 그는 최종 빌런 이방을 처단하고 끝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정극 연기로 돌아온 신현준의 여련이 돋보이는 영화. 가끔은 황장군, 기봉이, 질라탄까지 아른아른거리지만 액션만큼은 웃음기를 싹 뺐다는 이렇게 재미난 영화를 나만 보고 살 수 없지.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의 처절한 카리스마 복수극 살수의 결말은 지금 바로 BTV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